네, 안녕하세요.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네, 이게 지금 해야 될까요? 그 묘한 기류가 있는데 네.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아, 예컨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동에 이제 그 뭐 미국 인공위성이 계속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근데 그 몇 달 동안은 거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라. 네. 그런데 최근에는 트럭이 부지런히 북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 중국이 뭐 어차피 뭐 한국은 미국 편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다시 그 정상화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북한을 네. 포기하지 않는 거. 그동안에 뭐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좀 그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한국도 내 편으로 하고 북한도 내 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한국을 내 편으로 하는 거는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바에는 북한이라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놔두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네. 뭐 그런 의미인지 하여간 뭐 그 북한을 거의 뭐 공개적으로 도와주는 네.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 그 반면에 미국은 그 제재를 더 세게 하는 그러면서 그 제재가 북한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직접 연계되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항상 그런 말을 했죠. 북한만 제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주니까. 그런데 중국이 북한한테 그 주는 거가 중국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중국 개인들이 중국 회사들이 주는데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그랬는데 요번에 그 홍샹그룹이라는 네. 그거를 특히 미국이 찍어가지고 저 친구들이 북한의 그 핵 개발하고 이런 데 다 도움 주는 그런 뭐 기술과 돈과 이런 걸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직시를 하고 적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홍샹그룹은 미국하고는 관계 끊는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내 자산 다 동결했습니다. 그렇죠. 자산 다 동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을 당황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홍샹그룹 한나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그거를 계속하는 한 미국과의 관계가 깨질 각오하라는 그런 그 위협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딜레마가 될 겁니다. 아, 미국은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는 말이 뭐 안 되면은 폭격도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9월 17일자 그 뉴스위크지에 네. 그 뉴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뉴크, N-U-K-E. 그게 이제 신조어지. 네. 뉴크는 핵으로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뉴클리어. 네. 그 뉴클리어 웨폰인데 그냥 N-U-K-E라고 씁니다. 네. We have to nuke them. 네. 그 우리는 저놈을 핵 공격해야 돼. 아, 동사. 새로 동사로 네. 써요. 신조어 동사군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는 should we nuke 김정은 first before he nukes us. 아, 김정은이 우리를 미국을 먼저 핵으로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된다. 그게 대문자로 떠 있습니다. 네. Should we nuke 김정은 first before he nukes 네. us? 그 nuke라는 거가 완전 동사로 쓰이는. 네게 뉴스위크라고 그러셨죠. 뉴스위크. 뉴스위크는 네. 뉴스위크는 종이판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인터넷판만. 인터넷판만 네. 있는데 9월 17일자 뉴스위크에 그게 떠 있어요. 네. 참 무서운 얘기죠. 잠깐 홍샹그룹 얘기로 살짝 돌아가서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게 네. 저는 홍샹그룹을 제재하면서 그 얘기에 같이 뜨고 있다는 게 그게 연계되는 네. 부분이죠. 홍샹그룹 제재를 하면서 미국 측이 뭐 뱅크 오브 차이나라든가 기타 중국의 여타 은행 13개는 홍샹그룹과 거래는 했지만 북한과 직접 간접 거래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말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뭐 요번엔 괜찮은 것 같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고 네. 있어 이런 뜻이죠. 그것도 아예 중국의 주요 은행 그렇죠. 그렇죠. 예, 이름을 딱 적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때리겠다는 얘기도 그 뉴스위크가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이에요. 9월 네. 18일 날 그 마크 멀린이라는 사람이 미국 합참의장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때 우리는 먼저 때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다 하는 그런 식의 또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몰린 대장쯤 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뉴스위크 정도 되는 잡지가 얘기를 하고 이런 거가 지금 당장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어제 트럼프도 그거는 중국이 알아서 압박을 가해야 될 문제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미국이 그 북한 저거 뭐
그냥 끝까지 가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굳힌 것 같아요. 나는 혹시 그, 야, 이게 1994년에 그때 우리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미국이 저거 때릴까 그랬는데 우리는 안 됐다고 막 그랬는데. 네. 영변 핵실험장을 외과 수술 하듯이 그렇죠.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폭격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또 하겠다는 걸까? 그럼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참 그 복잡하게 상념으로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뭐 사실 나라도 아닌데 그게 이제 너무 막았죠. 너무 막았습니다. 이거를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미국이 이제 사드 배치는 그건 물어보지 말라. 그건 다 끝난 얘기고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베나 TV 그 긴급 진단에서 마이클 리 전 CIA 요원 네. 마이클 리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벌써 사드 배치 되기 전에 북한이 끝날 거로 개인적으로는 전망한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건 뭐 그 지금 미국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많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붕괴 그리고 군사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토마스 릭이라는 그 군사 전문 뭐 학자 겸 기자 이 사람이 북한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아예 시간까지 해서 금년 가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까지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오래 와 있었던 그 예, 크리스토퍼 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클린턴 그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담당 보좌관을 하는 그 클린턴 후보가 네. 장관일 때 외무장관일 때 그 차관을 했던 그 웬디 셔먼도 북한이 그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했어요. 북한에 쿠데타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대비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거는 북한의 그 급변 사태를 얘기하는 네.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힐 전 주미대사는 대표적인 유화론자, 비둘기파고 대화파여서 북한과 그렇죠. 협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 별명이 김정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김정힐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 그 학자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뭐 불러서 가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사람은 뭐 진짜 대화 뵙게는 무슨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토퍼 힐조차도 이제 북한 붕괴론. 아, 북한 붕괴를 네. 아예 노골적으로 그 어딘가에서 연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이제 무너질 거라고. 이충근 박사님은 북한 핵에 맞설 궁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무기는 대한민국의 독자 핵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저희 시청자 중에는 뭐 미국의 아인훈 장관인가요? 네. 한국이 독자 핵 개발해서 얻을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이거 뭐 심각할 거다. 그렇게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이 집 불구경하는 거예요. 얻을 게 우리가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라고 하는 거죠. 살라고. 우리는 그거 만들면 뭐가 좋습니까? 근데 그걸 안 만들었던 죽게 생길지 모르니까 하는 것이지. 네. 거기에 뭐 배부르게 뭐 얻을 거가 없다. 예, 우리는 그 미국이 맨 처음에 핵 만들 때랑은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저 김정은이가 지금 뭐 내일 모레 망가질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핵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걸린 생존이 그렇죠. 걸린 문제죠. 경제 제재나 이런 거는 뭐. 그 경제 제재도 대한민국의 핵을 만드는데 그 핵을 만들면 다른 나라가 전부 위험합니까? 우리가 핵 만들면 미국이 위험한가요? 그리고 막말로 일본도 우리가 핵 만들면 막 덜덜 떨리게 무섭나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해요? 네. 나는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면은 우리나라를 지구가 가만 안 둘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은 일본 핵 개발, 대만 핵 개발, 도미노 핵 개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이 균형이 좀 깨진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면은 일본이 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일본이 핵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대만이 핵 개발하는 거가 미국한테 뭐가 나쁠까? 중국은 황당할 거예요. 네. 일본이 핵 개발하고 한국 핵 개발하고 대만까지 하면은 중국은 아시아 챔피언은커녕
그냥 뭐 근데 미국이 아마 미국이 일본의 핵 개발은 조금 신경이 쓰일 거예요. 네. 일본은 대국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미국이 영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핵 개발도 아이 그래 해라 그랬습니다. 웬만한 아마 독일의 핵 개발은 뭐 미국이 한다 그러면 못 하겠겠죠. 그렇지만은 영국, 프랑스, 뭐 그리고 이스라엘 핵 다 눈 감아줬는데 대한민국이 핵 개발한다라고 해서 팔목을 비튼다? 나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네. 우리가 뭐 그냥 안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센 나라가 되고 난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거요. 당신네부터.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우리나라 핵 만들자고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이 미국과의 동맹은 이거는 필수고. 근데 그거가 지금 100% 언제까지 영원히 개런티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 옵션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애청자는 또 이런 글을 남겨 주셨는데 일본의 핵 개발을 미국이 용납 못하는 것은 2차 대전 때 맞서서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칼끝을 미국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건 뭐 논리적으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이 비슷한 나라끼리가 잠재적입니다. 그분의 그 걱정은 만약 대한민국의 이 좌파 정부, 반미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핵은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건데 네. 미국이 한국 핵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우리 편으로 확실히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 미국 조야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국 조야가 그러니까 100% 우리 편인가에 대해서 확진하면은 그럼 내가 막아줄게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한번 힘을 써봐라라고 하겠죠. 네. 그런데 한국이 100% 미국 편으로 남아있어 줄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난 미국이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미국 사람이 겉으로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너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 미국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뭐 하는 거는 다 해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하는 건 못할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하는데 그거는 일본이 미국한테 잘해준 것만큼 우리도 잘해주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답이 나오죠. 거꾸로 입장을 바꾸면 알죠. 네.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항상 그 내가 적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우리 그 제 사부님이 돌아가신 이기택 교수인데 이기택 교수한테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그 교수님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그 박사 논문 전쟁으로 썼다며 그래서 예, 그거로 썼다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북한 군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항상 네가 북한의 장군 또는 북한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네. 그 뭐 보좌관이라든가 학자로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곰곰이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지 올바른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럴까를 우리 입장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왜 아이논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너네가 득볼 거가 없다 이런 게 무슨 뜻일까? 그거를 그 문자 그대로 해서 가면 그건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죽을지도 몰라서 하는데 거기서 득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너네 그거 하는 거 나 기분 나빠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논 발언 가운데서 하나 이제 논리적으로 빠져 있는 연결고리는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뭐 정말 그 무슨 그 우리가 그냥 그 국어의 용법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야말로 생존 때문에 하는 건데 생존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생존이라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국가 이익 넘버원이 생존인데. 역으로 북한, 일본, 대만은 다 핵 개발을 했는데 대한민국만 핵이 없는 상황. 이것도 참. 좀 난감한 거죠. 네, 난감한 그리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일본이 할 거다라는 것도 억지 논리예요. 그럼 북한이 하면 일본이 왜 안 합니까? 일본이 북한이 일본의 더 큰 적인데. 네.
아, 어떤 또 저희 국제정치 애청자는 그러면 핵실험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독자 핵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디, 이제 문제인데 네, 이 사드 배치 갖고도 네. 이 난리가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 보유를 뭐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네,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만으로. 네. 그럼 뭐 그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서균열 교수가 최근에 아주 그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만들 수 있고 제재 피하고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요 며칠 전에 그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 단체가 발족이 됐어요. 네. 어, 핵무장 촉구하는 그 우리 그 뭐 그 전직 장군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뭐 그날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연설한 거가 이제 인터넷에 다니는데 아, 그 우리 별로 이렇게 이 제재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할 정도로 뭐 직접 그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기술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죠. 뭐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뭐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그리고 뭐 누구 주고 안 주고 뭐 플루토늄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 관계없이 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만큼 기술은 다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게 그 꼭 핵폭탄을 가져가지고 핵폭탄을 끝까지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다 외교예요. 아, 개발할 의사가 그렇죠. 있다. 그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나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 만들자라는 얘기가 더 우리한테 맞는 얘기예요. 더 쉬운 얘기고 미국을 갖다 놓자. 미국 걸 우리가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미국이 갖다 놓는 거지. 네. 근데 핵을 만들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자고로서 미국 걸 갖다 놓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지렛대 효과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미국보다도 미국은 우리 동맹이니까 중국한테 네가 우리까지 핵 만드는 그 상황을 당면하고 싶냐? 북한을 이렇게 두둔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그 압력이 되는 것이죠. 네. 다시 북한에 대한 무력 제재 가능성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100% 가능한 거죠. 네. 어, 가능한 거는 뭐 그 미국의 군사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미국 군사력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미국이 북한 핵시설 때리지도 않아요. 요번에 만약 공격을 하면은 김정은이를 공격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군도 김정은 체포조를 이제 김정은 암살조가 네, 있다는 거를 네. 발표를 했죠, 최근에. 네, 특수부대. 어,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네. 있어 가지고 유사시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전략의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 이 서구의 전쟁 사상은 보면은 그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를 하죠. 어, 적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군사력이 괴멸된 전나라는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그 사상을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으로 해갖고 전쟁하면은 그냥 그 후세인 군사력을 다 없애는 데만 치중을 했습니다. 네. 근데 후세인 군사력을 다 없애가지고 클라우제비츠가 가리킨 대로 다 했는데 아, 근데 전쟁을 못 이기네. 그리고 또 그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91년에 걸프 전쟁한 데 한 다음에 이라크 국민 여러분, 이라크는 이제 당신네 것입니다. 네. 왜? 후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별로 아무것도, 하긴 뭐 공화국 수비 때까지 다 괴멸됐으니까. 근데 그 후세인이 10년을 더 가면서 그렇죠. 국민들을 쿠르드족을 몇십만 명을 화학 무기로 네. 죽이면서 그래서 이때 미국 사람들이 번민하는 겁니다. 야,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가리킨 대로 이걸 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적의 그러니까 급소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센터 오브 그래비티 적의 급소를 분명히 때렸는데 급소가 없는 후세인이 저게 좀비가 아니라 살아서 날뛰고 있네. 그래서 미국이 아, 저 독재 국가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그 나라 군사력이 아니라 저놈이구나. 네. 아, 바로 저놈을 잡으면 다 끝나는 거를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은 후세인만 잡았습니다. 그렇죠. 군사를 깨지 않았어요. 네. 그거 잡는 데 성공한 다음에 미국이 그때부터 미국이 적을 공격할 때 이제 지도자를 죽이는 전략을 씁니다. 김정은도 이 점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 노골적으로 알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지금 계속 그 9.11 이후에 몇 개 했죠. 이라크랑 싸우는데 이라크 누구 죽였습니까? 후세인 죽였죠. 아프가니스탄 가서 오사마 빈라덴 잡았죠. 네. 리비아 대통령 잡았죠. 가다피. 네. 전부 다 그냥 그 개인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은 김씨죠. 당연히. 그거는 부시 대통령이
그건 아들 부시가 미국 해군사관의 교도로식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은 전쟁할 때 레짐하고 싸운다. 네이션하고 싸우지 않는다. 네. 레짐하고 싸울 수 있는 독재 정권과 싸운다. 우리는 독재 정권과 싸울 것이다. 네. 그래서 독재자들이 이제는 옛날 그 죄 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고 그런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거 아직 그거는 미국이 선언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재 국가하고 싸울 때 독재 국가의 급소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다라는 걸 아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북한 핵의 완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소량화 경량화가 완성되기 전에 무력 공격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 이제 거기보다도 미국이 뭐 마음으로 거는 마지막선은 그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오느냐, 네. 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이른바 소양화, 경량화 그리고 잠수함, 네, 잠수함 또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실험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미국의 무력 공격이 임박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때려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이 그걸 뭐 말로 하자고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정말 이번에는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안 하고 죽어도 안 됩니다라고 네. 그러고 반미대만 하고 그럼 또 얘기는 상황은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가 언제쯤일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물론 이런 예측은 그거 뭐 부질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만약 상당히 그 가까이 온 거 아닌가는 그런 느낌도 드문드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상 훈련만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실제로 공격을 하기 위한 이 준비 작업 이런 움직임들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거를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 움직임을 언제 우리가 그 이렇게 느꼈냐면은 금년 이제 봄에 봄초에 우리가 그 작전 계획 얘기할 때 네. 그때 이번 훈련은 다른 해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아직까지는 작전 계획 5027 네. 뭐 또는 5029 이걸 했는데 이번에는 5015라는 거로 5015는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는. 선제 공격. 네. 그 연습을 봄에 와서 한 두 달 했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진행되는 사건이 전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고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미국 장군이 때린다는 얘기 나오고 미국 네. 잡지에 공격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데 연습은 봄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와서. 네. 이미 다 끝났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뭐 연습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그 얘기도 했죠. 그 괌섬에 비행기 세 대가 앉아 있는 거 사진이 네. 딱 나왔습니다. 네. 미국 폭격기들이 무브했다. Within striking distance. 때릴 수 있는 곳으로. 네. 거기 차이나와 노스코리아가 나오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때리기보다도 억제하는 거고 이쪽을 건드리고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네. 이 맥락이 금년에 훈련을 크게 하면서 5015라는 아주 색다른 훈련을 했고 그리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막 뭐 미쳐 날뛰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미쳐 날뛰는 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올바르게 가는 거죠. 네.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말을, 네. 이거 완전히 쓸 수 있는 핵무장을 완료한다는 뭐 아주 뭐 목표 뚜렷이 정해놓고 하는 거죠. 장기로 치자면은 금년 초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선호수를 움직여야 장군을 부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한 번만 더 말을 움직이면 바로 장군을 부를 수 있는 데까지 온 거로군요. 뭐 비유하자면은 네. 뭐 작년보다는 단계가 한 단계 또 줄어든 것은 분명하죠. 네. 북한은 또 그만큼 늘어났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세상 그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좀 식은땀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자.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 지금 2016년 연말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뭐 그건 물론 이제 중요한 마음 태도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뭐 여기서 뭐 요거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년을 내다보는 것이죠. 네. 대개
이 안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뭐온 사람 중에서 저보고 강의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를 알고 싶소? 그러면은 여기다 투자해도 되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안보 불안 때문에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뭐 점령한다거나 뭐 전쟁이 난다거나 그러면 자기네가 돈 갖다 놓기가 참 망설여진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이제 일상화됐는데 외국인이 볼 때는 정말로 아, 좀, 일촉즉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정말 그 관리들이 와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상황에 온도차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